러브 FM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 103.5 SBS 러브 FM 라디오 북카페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독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고전 필독서를 들려드리는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고흐의 편지입니다. 고흐는 자신의 후견인이자 동반자이며 사랑하는 동생이었던 테오 반 고흐에게 600통이 넘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 고흐는 예술가로서의 정신적 고뇌와 진실한 내면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습니다. 고흐의 편지 여섯 번째. What you try to say to me, how you suffer for your sanity. 반 고흐는 편지에서 몇 차례 헤이그와 주변의 깔끔한 이미지가 도시의 확장과 유행하는 해변 리조트의 생활로 더럽혀지고 있다는 불평을 했습니다. 이곳을 찾았을 때 라파르트는 드렌터라는 때묻지 않은 벽촌으로 이사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빈센티에게 거듭 제안합니다. 라파르트는 이미 동료 여러 명이 그곳으로 옮겼다며 고흐를 설득했습니다. 반 고흐는 마침내 루소를 비롯한 화가들이 화풍을 일구었던 바르비전과 같은 곳을 네덜란드에서도 찾아낼 수 있겠다고 확신했고 예술가의 공동체라는 이상을 실현해보려는 꿈도 꾸게 됐습니다. 드렌터에서 생활비는 훨씬 적게 들었지만 반 고흐는 두고 온 시엔과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했습니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의 영혼과 심장과 정신이 무너지는 것을 내버려뒀다고 자책했습니다. 또한 자기가 없다면 시엔이 다시 빗나가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어머니의 계략에 말려 끊임없이 못살게 굴었고 그는 결국 연극처럼 그녀의 인생에서 발을 빼고 말았습니다. 빈센트는 의무감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차츰 드렌터로 옮긴 결정을 합리화했으며 그녀가 전혀 반성하지 않아 낙심했다고 주장합니다. 독재적인 그녀의 어머니 탓에 빚어진 불운한 상황을 집중 비난하면서도 반 고흐는 자신 못지않게 여자에게도 도덕적인 핑계를 마련해줌으로써 절박한 이별을 자신과 테오에게도 정당화했습니다. 시에는 항상 권위적인 어머니의 말을 들은 반면 반 고흐는 예술이라는 여신의 목소리에 애를 태웠던 것입니다. 그가 드렌터에 머문 기간은 불과 몇 달이었습니다. 기운은 고약했고 결국 고독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엔과 그의 아이를 포기했다는 생각에 비통해합니다. 아무튼 점차 익숙해진 드렌터 풍경은 마술적인 흡인력으로 반 고흐를 끌어당겨 그는 서정적인 묘사에 몰두했습니다. 예컨대 주베일로 같은 작은 마을을 찾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1883년 11월 16일 금요일. 아우야, 네게 지베일로에 다녀온 이야기를 해야겠어. 리베르만이 오래 머물렀던 마을이야. 그는 거기서 지난 살롱에 전시한 유화를 위한 습작을 그렸는데 빨래하는 여자들도 그중 하나지. 테르밀런과 윌러스 바크하우전도 한때 거기에 머물렀어. 새벽 3시에 작은 무게마차를 타고 관목이 무성한 벌판을 가로지르는 걸 상상해봐. 내가 묵던 집주인이 아셈 시장에 가야 한다면서 함께 갔어. 그 길 아니면은 여기 사람들이 디크라고 부르는 길을. 이건 모래가 아니라 진흙으로 뚝을 쌓은 길이야. 바지선을 탄 것보다 훨씬 좋았어. 날이 밝아오자 닭들이 들판 위로 흩어진 오두막 주위 여기저기에서 울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지나친 작은 집 몇 채와 노란 잎새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앙상한 포플러로 둘러싸인 흙담, 너도 밤나무, 생 울타리가 둘러쳐진 작은 교회 마당에 뭉툭하고 낡은 탑, 관목과 옥수수밭의 평평한 경관,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코로의 그림을 빼닮았더구나. 오직 코로만이 그렸던 정적과 신비와 평화로운 말이야. 우리가 지베일로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6시였고 여전히 깜깜했지. 나는 더 이른 아침에도 정말 코로의 그림 같은 풍경을 보았어. 마을로 들어가는 길은 너무나 아름다웠어. 이끼로 덮인 지붕들, 외양간, 지붕을 얹은 양우리, 헛간 등 정면이 넓은 집은 세련된 청동빛 떡갈나무들 사이에 서 있었어. 금빛과 푸르름이 뒤섞인 이끼와 붉으스름하거나 파르스름하고 노르스름한 짙은 라일락빛이 도는 회색 바탕의 색조는 작은 밀밭의 푸르름 속에서 형언할 수 없이 맑아. 또 포플러, 자작나무, 라임나무와 능엽나무에 가까스로 매달린 채 휘날리는 가을 잎사귀들과 금빛으로 소용돌이 치는 비를 맞으면서 서 있는 촉촉한 나무줄기의 검정 색조. 이것들은 마치 그 사이를 통과하는 빛과 함께 거기에서 날아오르고 떨어지는 듯했어. 하늘은 부드럽고 환하게 빛났지만 창백하지 않은 연보랏빛, 모든 것에서 반사되고 어디서나 느껴지는 빨강, 파랑, 노랑이 어우러진 창백한 빛의 진동이 아지랑이와 아래쪽이 엷은 안개에 합쳐지고 이 모든 것은 미묘한 회색 개조 속으로 녹아들었어. 지베일로에서 화가는 단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어. 아무튼 사람들 말로는 겨울에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거야. 반대로 나는 이번 겨울을 그곳에서 보내고 싶어. 화가들이 없어서 나는 하숙집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빙 돌아 걸어가면서 그림을 그리려 했어. 그렇게 리베르만이 큰 유화를 그렸던 작은 능금밭에서 스케치를 시작했고 새벽에 왔던 길을 따라 돌아갔어. 지금 지베일로 일대는 어린 밀뿐인 까닭도 있는데 멀리까지 펼쳐지기도 하는 초록 중에 가장 새파란 초록빛으로 보이지. 그 위로 펼쳐지는 하늘은 희미한 라일락빛이 도저히 색칠하기 어려워 보이는 미묘한 효과를 내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특이한 발색 효과의 열쇠라고 할 수 있는 주조색이야. 땅은 시커먼데 평평하고 끝없이 펼쳐지고 맑은 하늘은 미묘한 연보랏빛이야. 땅은 거푸집으로 찍어내기라도 하듯이 어린 옥수수를 키워내지. 이렇게 드렌토의 토지는 정말이지 얼마나 훌륭하고 비옥한지 몰라. 전체가 안개 낀 분위기에 젖어 있어. 브리옹의 창세기 마지막 날 생각해봐.
그래. 비로소 그 그림의 의미를 이해한 듯한 느낌이었지. 트렌토의 황량한 토양도 마찬가지야. 검은 땅이 좀 더 짙기는 해도 밭처럼 짙은 라일락빛은 아니고 관목 덤불과 토탄처럼 끊임없이 섞이면서 음침하게 우거지지. 나는 그것을 어디에서나 눈여겨보았어. 무한한 배경에 나타나는 우연한 효과를. 토탄의 벌판, 떼짱을 댄 오두막, 비옥한 경작지, 아주 낮게 담장을 두른 이끼가 낀 굉장히 높은 지붕의 농가와 양우리가 있는 원시적인 집채들 말이지. 주변에는 온통 떡갈나무 천지야. 한 시간씩 나누어 걷다 보면 정말이지 끝없는 대지의 밀밭과 관목, 무한한 하늘뿐인 것 같아. 사람이든 말이든 너무 작아서 벼룩들 같아. 제 아무리 큰 것이더라도 전혀 눈에 들지 않고 오직 땅과 하늘만 있다고 느끼게 되지. 얼마 안 있어 땅거미가 치는데 그 침묵과 평화로운 분위기를 상상해봐. 고엽이 달린 커다란 포플러가 늘어선 넓지만 길지 않은 길을 상상해보렴. 넓은 진흙길 말이야. 온통 시커먼 진흙인데 오른쪽 왼쪽으로 벌판이 끝없이 펼쳐지고 지붕에 때를 입힌 오두막들의 시커먼 삼각형 실루엣 한 쌍, 작은 창을 통해 반짝이는 화덕 속의 빨간 불빛, 하늘이 반사되는 황토빛 물 웅덩이를 볼 수 있어. 그 물속으로 떨어진 나무들은 토탄에 섞이면서 누워있지. 어스름 무렵에 양떼들의 귀환은 내가 어제 들은 교향악의 피날레였어. 어제 하루는 꿈같이 지나갔고 나는 문자 그대로 먹고 마시는 것도 잊은 채 온종일 마음을 사로잡은 음악에 흠뻑 젖어 있었지. 내가 물레를 그린 작은 여인숙에서 검은 빵 한 조각과 커피 한 잔을 마셨어. 그날이 지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니면 하룻밤에서 그 다음날 밤까지 그 교향악에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렸지. 집으로 돌아와 화로가에 앉고 나니 배고픈 느낌이 들더구나. 아니, 그제야 나는 몹시 굶주렸음을 알았지. 곧 편지하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하지만 네 편지는 아직 오지 않았고 나는 그걸 간절히 고대하고 있어. 돈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려. 호베베인까지 돌아갔다가 이곳으로 다시 와야 하거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어? 가장 단순한 것은 매달 한 번씩 송금하는 것이라고. 어떻든 곧 다시 쓰마. 악수. 언제나 너의 빈센트. 트렌터에서 반 고흐는 오랜 확신을 되새겼습니다. 즉 테오도 화가가 돼야 하고 미술 시장이라는 부패한 세계에 등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테오는 구필의 새 주인이 된 부쏘의 발라동 상사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이를 계기로 못된 관행과 투기의 세계를 벗어나라며 동생을 압박합니다. 이 형제 화가라는 주제는 드렌터에서 쓴 거의 모든 편지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테오가 빈센트의 시급한 호소에 어떻게 맞섰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테오가 시간을 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883년 12월 15일경. 아우야,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본능적으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느끼고 있어. 두 사람은 커다란 털북숭이 개가 젖은 발로 길을 쓰고 집 안에 들어오는 것을 꺼림칙해 하듯이 나를 집에 들이지 않으려 하지. 그래, 그렇게 털북숭이야. 그 개는 누구의 길에서든 거치적거릴 테지. 또 얼마나 크게 짖겠니. 요컨대 더러운 짐승이야. 그래, 좋아. 하지만 이 짐승에겐 인간사가 있고 개라고 하지만 사람의 혼을 갖고 있는 데다 너무나 예민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금세 알아채거든. 보통 개라면 불가능한 일이지. 그리고 나는 자신을 개 같은 놈이라고 인정하고 그들이 뭐라고 하든 그들 역시 인정하기로 했어. 이 집은 내게는 너무나 과분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와 가족은 극도로 세련된 분들이야. 그리고 목회자들,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 이 개도 그들이 자신을 집에 두는 건 단지 참고 있는 데 불과할 뿐이고 이 집 안에 있는 자신을 너그럽게 인내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 그래서 다른 누옥을 찾아 나서려 하는 거야. 사실 이 개가 한때는 아버지의 아들이기도 했어. 조금 지나치게 오랫동안 길거리에 내버려 두었던 사람도 아버지였고 그래서 더욱 사나워져 버렸어. 그렇지만 아버지는 여러 해 전에 이미 그것을 잊었고 부자 관계를 깊이 생각한 적도 없다는 것을 알았지. 하여 그것을 절대로 입에 올리지 않는 게 최선책이야. 그런데 그 개는 쉽게 광견병에 걸릴 수도 있을 테니까 마을 경찰은 그놈을 쫓아다니면서 총을 쏘아대야 했겠지. 아, 그래. 이 모든 것이 명백한 사실이고 전혀 의심할 수 없어. 그런데 다른 한편 개들이 개들을 지키기도 하거든. 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 그들 말로는 여기는 평화로우니 어떤 위험도 없어.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더는 내비치지 않으려는 거야. 이 개는 집으로 돌아온 것을 후회할 뿐이야. 허허 벌판에서도 이 집에서처럼 외롭지는 않았기 때문이지. 이 가엾은 짐승은 약해 빠져서 돌아온 거야. 내가 잊고 싶고 앞으로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랄 뿐인 나약한 마음으로. 여기 온 뒤로 지출할 것은 전혀 없고 네게서 두 번씩이나 돈을 받았기 때문에 여비를 직접 지불했어. 또 내 옷이 형편없는 걸 보고 아버지가 옷도 사주었고 친구 라파르트에게 25 홀덴을 갚았지. 네가 이것을 좋아하기 바란다. 이렇게 죄다 엉망인 상황을. 11월 말이 되자 밖에서 그림을 그리기에 너무 추웠습니다. 반 고흐는 트렌터에 영구 정착하고 싶다고 했지만 고독 때문에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동생의 불확실한 재정적 처지가 트렌터에서 붙인 마지막 편지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 12월에 들어서면서 반 고흐는 며칠간 뉘에논 부모 댁에 가서 지냈습니다. 부모와의 어려운 관계, 아버지의 배척과 시엔 사건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뉘에논에 쓴 첫 번째 편지의 화제였습니다. 그는 가족이 자신을 미쳐 날뛰는 거친 개 취급을 하게 됐을 망정 드렌터로 돌아가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교구 목사관인 부모 댁에서 임시로 눌러앉기로 했습니다.
태호야, 내 편지를 받고 써둔 편지를 동봉했다. 이렇게 대답할 참이니까 네가 한 말을 잘 생각해봐라. 우선 내가 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믿는 네가 고상하다고 생각해. 너는 아버지를 대신해 갑자기 나를 발가벗기는구나. 그 점은 인정하마. 비록 네가 너의 적도 아버지의 적도 아닌 사람과 싸울 차비를 하고 있지만 말이지. 그 상대가 누구냐? 아버지와 너의 생각에 관해 진지하게 질문하려고 했고 느낀 대로 말했고 왜 이래야 하는지 묻는 사람 아니냐? 내 편지의 여러 대목에 대한 네 답은 나 자신에게도 낯설구나. 네 반박은 일부 내 의견이기도 하지만 이것만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아무런 의심 없이 화해와 평화를 바라는 네 마음을 이해해. 그렇더라도 아우야, 네 말을 단호히 반대하기는 쉽지만 그것은 장황을 터이고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 아버지나 너나 나나 우리 모두 화평을 바라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구나. 그래, 나는 내가 장애물이라고 믿으니까 더는 사태를 힘들게 하지 않는 길은 내게 달렸어. 두 사람을 위해 지금 나는 가능한 한 사태를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해. 너 또한 내가 아버지를 난처하게 하는 비겁자라고 보는 거지? 그래. 좋아. 앞으로 나는 너와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마. 네가 동의한다면 나는 3월부터 경제적 타협을 끝낼 작정이야. 우리의 사상의 자유를 위해서도 그렇고 너도 어려워지지 않도록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더는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으니 어떻게든 해결하고 정리할 시간을 주었으면 한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내가 내 삶을 구했고 난 그것을 결코 잊지는 못해. 우리 관계가 이렇게 끝나 잘못된 입장에 처하게 될까 걱정이야. 나는 여전히 네 형이고 친구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빚을 많이 졌니? 네가 내 손을 잡아 이끌어주기만 했으니까. 돈이야 갚을 수 있지만 네 친절한 마음을 어떻게 저버릴 수 있겠니? 그러니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둬. 여전히 화해하고 싶어도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 안타깝구나.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다 너까지 그러지 않을까 두렵기만 하다. 늘 그랬듯이 가능하면 답장을 해다오. 이제 곧 사정이 되어 떠나게 되면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에 대한 솔직한 입장 표명이 지나쳤겠지? 내 의견을 인정하지만 상당 부분은 납득할 수 없어. 이렇게 쓰기는 해도 나 자신이 다른 생각도 하고 있단다. 내가 강한 어조로 감정을 토로했다고 해서 아버지한테 좋은 점이 많다는 평소 생각이 달라질 리야 있겠니? 달라진대야 뭐 잠시겠지. 그래. 아우야, 갈림길은 늘 있게 마련이더라도 내가 네 친구라는 거 잊지 마라. 네가 생각하거나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럴 거야. 아버지하고도 친구이긴 마찬가지고. 악수. 언제나 너의 빈센트. 어떤 경우에도 나는 절대로 아버지와 너의 적이 될 수 없어. SBS 러브 FM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고흐의 편지 7번째가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플라톤 아카데미와 함께합니다.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